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 예상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보합이 3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등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덕신하우징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덴티움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우려로 시장이 좀 위축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포 참여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일단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원익QNC와 동진세미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인 것을 참고를 했을 때는 지수에 좀 영향을 악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5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연 6% 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빅스텝을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좀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미국 인플레 전축법안 통과입니다. 통과 시에는 558조 원 규모의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대응, 뭐 에너지 안보, 약값 인하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됩니다. 때문에 친환경 이제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락이 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락도 여전히 하방 압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주들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장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관심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상승장이 나왔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뭐 친환경 법안 등 이런 이제 그 업계의 업황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상승장이 나왔거든요. 그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은 섹터는 2차전지 부분이었습니다. 친환경 관련 주에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전 그리고 친환경 관련 주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하면 또 풍력 시장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두산중공업은 8메가와트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정부와 합작해서 이미 전남의 이제 국가 풍력 실증센터에서 시제품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8메가와트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는 동사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베트남 생산 법인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에서 원전 필수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이미 이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2030년까지 원전 10개 이상의 수주를 공약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고 한다면 약 15조 원의 원자로 주기 수주가 예상됩니다. 단계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 하면은 SMR,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원전과 친환경 관련 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500선 턱 밑인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정말 하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양대지수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지수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호재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또 이제 중국과 대만, 더욱이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 사도 되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아니면 지금 수익 난 것들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큰 지수에 대한 이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뭐냐, 요지는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절반 혹은 뭐 70%의 비중이라도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다시 발생한 현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신재생 에너지 쪽. 저도 이제 앞선 전문가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원전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보다는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으로 한번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난 쪽을 쫓아가기보다는 시세가 난 쪽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시세가 날 종목에 조금 더 이제 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종목으로 한번 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대표 종목, 대표 섹터로는 원전주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원전 쪽으로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죠. 네, 일단 또 원전주를 이야기했지만 원전주 못지않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쪽이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랬었죠. 반도체 IT 투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륨 그룹주 혹은 한미그룹주가 시장에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중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위치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 혹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해당 기업이 정말 그 기술력, 그러니까 기업이 말하는 그 기술력을 실제로 시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단순 기대감에 올랐다가 기술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하루아침에 뭐 하한가가 되거나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제가 물론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왔지만 셀티륨 그룹주도 그렇고 한미그룹주도 그렇고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적으로는 굉장히 이 크게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한번 트레이딩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내왔고, 근데 이 공장에 전기 보수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보수로 인한 실적의 부진을 이 환율, 고환율 영향과 또 생산성 효율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하반기, 4공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외형에 걸맞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사고자 했던 물량의 절반을 1차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을 때에는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관심 가지며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한번 기술력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